9월 16일 월요일 줌 모임 시작하겠습니다. 9월 23일인데요. 23일. 지난주에 말씀 맞아, 준비해놓고 맞아. 그대로. 맞습니다. 명절은 다 잘들 쉬셨습니까? 하여튼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통할 내용은 로마서 15장 5절에서부터 13절까지입니다. 제목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축복으로 성도들에게 소망을 넘치게 한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5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본문을 읽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안위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심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내가 말하노니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위하여 할례의 추종자가 되셨으니 이는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들을 견고하게 하시고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또 이르되 열방들아 주의 백성과 함께 즐거워하라 하였으며 또 모든 열방들아 주를 찬양하며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하라 하였으며 또 이사야가 가로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기 바울은 신명기와 시편, 이사야에 언급된 말들로 이방인들과 모든 열방들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자신의 그 찬송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찬송을 할 때는 대부분 구약의 신명기, 이사야, 또 시편 이런 것들을 많이 인용을 하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이제 내용을 보면은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긍휼을 기획하셨습니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경륜이라 하죠. 하나님께서 구원자 메시아를 통해서 모든 열방들을 향해서 긍휼의 그 길을 여신 것은 소망 없는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 끝에 그 절정에 도달하게 된그 시점이 모든 열방들에게 그 긍휼이 흘러가게 된그 시점이 되겠죠. 하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위해서 다른 일을 행하신 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을 향한 그 목표 속에는 항상 이방인들, 모든 열방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또 이방인들, 모든 열방을 구원하기 위한 그 목표도 항상 이스라엘이 완성된, 그리고 이스라엘 안으로 들어올 것이라는데 있는 것이죠. 그게 나눠진 게 아니잖아요.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열방의 구원의 문을 열기 위해서 일어나시는 구주가 이새의 그 뿌리에서 나오셨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메시아는 여기 할례의 수종자라고 했는데, 할례는
할례를 받는 백성이 세계적으로 유일하게 이스라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종이 되셨다 이런 뜻이거든요. 할례의 수종자.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의 종으로서 구원자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 메시아는 구약의 그 많은 선지자들 그리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온그 조상들 그들에게 하신 하나님의 언약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서 마지막에 그 정점을 찍기 위해서 구원자, 우리의 메시아가 오신 것이죠. 그래서 그 모든 일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그분의 의의를 다시 이렇게 되돌아보게 하는 일이 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그 진실하심과 그 의의를 우리가 다 누려왔지만은 이 짧은 시간에 그걸 다 얘기할 수 없으니까 여기 시편에 우리가 로마서 3장에 써 있듯이 하나님이 그렇게 진실하게 하나님의 경륜을 모든 열방과 이스라엘을 위해서 베푸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찌 하나님의 미쁘심을 폐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든 인간은 다 거짓되지만은 하나님은 참되시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있죠. 그래서 메시아가 이스라엘의 종. 사실은 이스라엘의 그 종뿐이겠습니까?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섬기기 위한 그 종으로 오신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 이스라엘 그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들을 이루기 위해서, 그걸 확정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고, 두 번째는 이방인들이 그 긍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는 것이라고 바울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모든 일을 성취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 찬송을 하고 있는데 그 사이에 반복되는 말들이 참 많잖아요. 여기 보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는 말이 세 번이나 나오고 찬송, 소망이라는 말도 세 번이나 나오는데 특이한 것은 열방, 이방인 이런 말이 다섯 번이나 언급이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모든 열방,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그래서 메시아를 보내서 성취하신 일들을 이제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가 돼서 자신의 이제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방인의 사도가 된 자신의 말로 이 말을 하나님께 대한 그 찬송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경에 쓰여 있는 말 그대로 땅끝까지 복음의 사명을 가지고 아름다운 소식을 전했던 사람이잖아요. 이 다음에 19절을 보면은 오늘 본문에 하나 나오는데 이 일로 인하여 내가 예루살렘으로부터 두루 행하여 일루리곤까지 그리스도의 복음을 편만하게 전하였느니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일루리곤이라는 이 지역은 오늘날 유고슬라비아 그 영토에 해당하는 저기 산간 벽지를 일컫는 지역이거든요. 조그만 마을이죠. 사도행전이나 다른 기타 그 바울 서신에는 나타나지 않고 오직 요 로마서에서 나오는 지역 이름인데 바울이 유고슬라비아 저 산간 벽지까지 갔다는 것은 그 당시 유럽 서쪽 그쪽을 제외하고 하여튼 바울 자신이 갈수 있었던 모든 지역을 다 다녔다는 표현으로 우리가 이해하면은 좋겠습니다. 여기서 세 번이나 언급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그 돌리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 뭐겠어요?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일이 뭐겠습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돼서 그 존재가 하나님의 성품을 있는 그대로 영광스럽게 아름답게 나타내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온전하게 그 표현이 되는 이런 사람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의 그 찬송이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게 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죠. 모든 인류가 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어졌으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 인격이 담긴 그런 사람으로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기쁘심이 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건 얼마나 그 놀라운 일이겠습니까? 그 일이 우리에게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다 성취된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예수를 우리의 주님으로 알고 믿고 따르고 우리도 죄와 죄들에서 해방된 사람으로 우리 안에서 이 자유롭고 해방된 그런 생명으로 산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사도는 늘 원하고 기도하는 제목이 있는데 빌립보서에 보면 아주 그게 명확하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내가 구하노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은 정금, 정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얘기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정금처럼 그 존재가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것과는 조금은 결이 다르죠. 물론 사울은 바울이 돼서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잖아요. 영광의 찬송이 된 사람으로서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을 가진 사람. 야, 그런 사람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런 결 안에 여기 그 진호 형제가 있잖아요. 우리 그 자랑스러운 영식 형제도 있고 이런 형제들이 우리의 자랑이죠. 하지만은 존재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과 영광의 찬송이 뭔지 모르고 사명을 따라서 일하는 그런 것들은 약간 결이 다르는 것이거든요. 차이가 좀 있죠.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과 사명을 따라 일하는 그 차이, 그걸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지만은 사실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결이 좀 다르죠. 물론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사람으로 그런 인격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는 사도니까. 하지만 일부 믿는 사람들은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과 사명을 따라 일하는 차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일과 성과와 자기 만족과 거기에 대한 그 자기 보상을 구하고 사람의 머리로 만든 것을 지키길 원하잖아요. 우리는 그런 것을 목도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이렇게 보면은 몇몇 구호들이나 선포, 그리고 또 고립된 교리들을 다른 사람하고 공유하지 못하는 폐쇄적인 그 교리들, 혹시 자신들의 그 복음의 그 규칙들로 그걸 축소하고 주장하는 한 결코 바울이 말하고 있는 말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되는 내용들을 되찾을 수도 없는 것이죠. 우리가 보면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가 바로 나다. 내가 예수다. 자칭 예수라 하는 그런 복음으로 형제를 대적하는 원수로 만들고 심지어는 저 원수들이라 하니까 밑에서는 나는 격발하겠다. 포탄이 준비되어 있다. 이런 말까지 하고, 형제를 죽일 원수로 생각하고 구호를 외치잖아요. 정말, 정말 가슴이 아픈 일이죠.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검을 쓰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 검을 집어넣어라. 하신 분이 십자가에 달려서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군중들이 아우성치는 그런 그 군중들을 향해서 저들이 몰라서 그렇습니다.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을 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구호를 외치는 그런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분. 근데 지금 그들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들 스스로 예수를 또다시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명백히 증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깨달았다는 그 복음이 폭력으로 표현되고 어떤 운명의 위치에 있다고 하는데 자신과 같지 않다고 정죄하고 심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깨달음을 하면은 안 깨닫는 것이 낫습니다. 그런 복음이라는 것은 정말 갖지 않는 것이 더 낫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이런 것들을 목도하고 경험했기 때문에 우리는 많은 어떤 상처와 정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건하게 하셔서 우리가 이렇게 형제들과 여전히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주님의 긍휼이 그들에게까지 이렇게 덮어지기 원하는 기도를 다 하고 있잖아요. 난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너무나 하여튼 귀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이루어지는 것은 요한복음에도 그렇게 써 있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뭐 단순한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시다. 그러니까 할 때, 그건 그 말씀이시라고 하지만은 그분의 성품, 그걸 의미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격, 하나님의 성품이 말씀으로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 그 우리 안에 거하고 있다는 것은 이건 정말 놀라운 축복이죠. 이건 말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성품이 들어와 있다. 이것처럼 우리에게 복된 일이 없잖아요. 그래서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인간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때도 그렇죠. 아버지의 기쁨은 아들입니다. 손자와 손녀는 사실은 더큰 기쁨이 되죠. 왜냐하면은 사랑하는 내 아들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의 말씀이 거하는 아들의 인격은 축복이 되는 것이죠. 그건 뭐 누가 뭐 축복이 뭐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뭐 말하는 것보다도 자기 자신이 알게 됩니다. 자기 자신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고 자기 자신 안에 그 축복이 이렇게 머물러 있으면은 누가 뭐그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자기 자신이 그걸 알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그 징계도 당하기도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인도함을 받는 것이거든요. 여기서 아버지의 그 징계라고 했는데, 징계라는 말의 어원은 아들을 훈육한다는 뜻에서 파생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징계라는 말은 사실은 축복이죠. 아버지에게 혼나고, 야단 맞고, 매도 맞는 것, 그게 사실은 구원이잖아요.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가 징계를 받는 것. 하나님에게 훈육을 이렇게 당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그렇게 배우지 못하면은 무엇을 마련하겠습니까? 하나님에게 그 공과를 배우지 못하면은 그 마련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알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그게 사실은 이제 우리의 그 구원인데 인간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아버지라는 사람은 이웃 아이들한테는 잔소리 하지 않아도 내 아이가 버릇없는 것은 못 참잖아요. 내 아이가 수학 20점 맞아왔다. 그럼 되게 혼나는 것이죠. 아이고, 저 자식은 누구 닮아서 저렇게 저런지 모르겠다. 아니, 누구 닮긴 누군 닮습니까? 자기 닮았지. 자기 머리 닮아서 그렇게 수학 20점 맞아오는데도 그래도 내 아들은 똑똑해야 된다. 그렇게 이제 가르치고 막 혼내는 것이 아버지잖아요. 형과하고 싸우면은 얻어 터지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훈육은 세상 법으로 이해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세상 법으로 따지면은 큰 문제가 될 것도 엄청나게 혼날 것 같은데도 모른 척 넘어가고 어떤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것도 되게 혼나는 것도 있고 그러거든요. 세상 법하고 아버지의 훈육과는 다른 것이죠. 어떤 조그만 잘못도 잊을 만한 때가 되는데 난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했는데 어느 날 아버지가 잊지 않고 딱 불러갖고 막 야단칠 때 기어코 그 작은 잘못이라도 짚고 넘어갈 때
아이고, 아버지는 모르는 것이 없구나. 기약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잖아요. 그게 인간적인 그 아버지한테 배우는 것이지만은 영적인 하나님에게도 마찬가지죠. 그런 공과를 배워서 우리는 하나님에게 훈육을 당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훈육을 당하면서 철든 아들로 우리가 이렇게 그 자라가고 있잖아요. 8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은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아버지의 훈육으로 철이든 동생과 형은 이제 아버지의 기쁨이 되잖아요. 이제는 형제가 더 이상 싸우지 않아요. 왜냐? 훈육을 통해서 그 생명이 자랐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이 자기들 속에 거하기 때문에. 싸우려도 이제 싸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면 그렇게 써 있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그래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해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는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빛의 자녀라고 하니까 요 근래 우리가 어떤 일을 겪은 진광이 생각이 나는데 진광 이름이 참진, 빛광이잖아요. 그러니까 참빛이 옆에 있어도 떠나고 나서야 빛을 잊어버림을 깨닫게 된다. 빛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 우리의 안타까움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게 얘기한 그 상근이 형제의 말을 듣고 우리는 다 우리 속에서 같이 공감이 되잖아요. 우리의 우매한 마음이 얼마나 그 귀한 것을 알아보지 못한 그런 눈이었었는지, 그런 마음이었었는지. 야, 그래서 교회의 그 몸인 귀중한 형제가 있어야 하는 의미를 우리가 이제 그 이런 어떤 일들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 형제가 없으면은 원석 속에 있는 그 보화를, 그 정말 가치 있는 것을 우리가 캐낼 수 없단 말이에요. 정말 형제들은 우리에게 정말 귀한 지체들이죠. 그래서 그런 진광에 대한 글을 읽을 때그 풍성한 성품, 야, 누구도 발견하지 못한 어떤 것들을 싹 캐내갖고 그 작은 21년 동안 살았던 그 인생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이 되도록 싹 추설하잖아요. 야, 우리가 그 어떤 사건을 다 얘기할 수 없지만은 그 마지막 기도만 여기서 짧게 같이 공유를 해보면은 그 기도에 그렇게 써 있어요. 사랑과 긍휼이 넘치시는 하나님, 진광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능히 이 사망을 이기고 승리하게 도우소서. 이제 참빛이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날마다 새로운 생명으로 진광이를 만나는 그런 날을 허락하소서. 진광이와 함께 당신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 기도 이 짧은 구절만 읽더라도 얼마나 우리에게 정말, 정말 은혜가 되고 감동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 써 있듯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옆에 그런 인격이 작지만은 정말, 요새 현정의 그 말을 들어보면은 정말 살아 있을 때 진강이가 이렇게 했었던 말들을 들려주는데 정말 정말 아빠 엄마를 그 중보하고 정말 착해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고 하는데 진강이가 사실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래서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봐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하여튼 이런 일들을 통해서. 상근이 형제의 그 인격 안에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참 요새 축복이 넘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기뻐하심을 얻는 형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죠. 그 형제가 사람을 살려내는 일에 우리가 마음을 함께 할수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가 바랄 수 없는 영생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좀 축복이죠.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고 형제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여기에 복을 명하셨나니 곧 영생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하여튼 이런 교회 안에서 형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축복,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죠. 13절에 보면 그렇게 써 있습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여튼 교회에서 일어나는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격, 그분의 성품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더욱더 갖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형제가 아름답고 형제에게서 나는 그 정말 영광스럽고 향기로운 인격이 우리에게 사모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2000년 전에 그 주님은 보지 못했을지라도 그 생명이 하나도 변질 없이 흘러와서 주님의 몸으로 이렇게 건축되고 있는 이 형제들이 있다는 게 우리의 구원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성경의 안위로 하나님께 인내와 소망으로는 공과를 배움으로써 로마의 성도들을 축복하고 있잖아요.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를 따르면서 마음의 평안과 안정을 누리지만은 늘 위태로운 가운데 있고 또늘 위태로운 가운데 있지만은 늘 주님의 평안과 안식을 누릴 그런 안식을 잃어버리지 않는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서 늘 성령의 능력을 얻고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신뢰와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이 겪어온 모든 일들, 고난과 위협, 모함과 그 풍설, 이런 것들을 겪지만은 한편으로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더욱더 그리스도의 그 소망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늘에 쌓아가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 이 사람을 그 만나는 사람마다 정말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 안에 있는 그 축복으로 로마의 형제들을 충만과 소망으로 다 이렇게 서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전하는 그 모든 말들, 축복의 말들은 사실은 하나님의 그 축복을 쌓아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도 말이 얼마나 그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 가지 그 속담을 통해서 알게 되잖아요.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 가는 말이 고와야지 오는 말도 곱다. 말이 씨가 된다. 말은 마음의 문이다. 좋은 말은 사슴도 춤추게 한다. 그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을 정말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믿는 일도 정말 말을 정말 잘해야 되잖아요. 이것은 타고난 언변에 관한 그 얘기가 아닙니다. 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쌓아가기도 하지만은 어떤 말을 하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다 누수가 되는 세워나가는 이런 말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축복이 우리 안에 차곡차곡 쌓아가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 형상이니까 어떤 말이 어떤 축복이 우리 안에 쌓아가는가, 쌓아져 가는가, 그게 중요한 것이잖아요. 근데 어떤 말을 하면은 축복은 다 있어. 아니, 비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고 내리겠습니까? 햇빛이 선한 사람, 악한 사람 가리고 비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에게나 다 들리도록 그렇게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말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축복이 쌓아져 가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누수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러거든요. 여기 에베소의 그 5장 11절에 보면 그렇게 말을 해요.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면은 그런 말을 해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이에 대해서 신문을 받으리라 라고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익한 말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의 날에 신문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무익한 말, 무익한 말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쓸데없는 말, 관계없는 말, 잡스러운 말, 풍문을 일으키는 말, 이런 말을 일컫는 말이거든요. 또 같은 장그 17절에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이런 말도 기록돼 있어요. 이건 주님이 하신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에게 해가 되는 어떤 말이라도 중대한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어떤 것, 어떤 죄는 보상할 방법이 있지만은 어떤 일과 어떤 죄는 그런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무익한 말로서 남에게 죄를 범하면은 사실은 갚을 길이 없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위하여 자신의 그 죽음을 살리고 받으신 형제를 대적이다, 원수들이다, 원수들이다 이런 말은 사실은 보상할 길이 없는 것이죠. 그런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그 둬야 되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남에게 자기 죄를 인정하고 자기 실언을 취소할 수 있을지 몰라도 음성은 우리가 한 말은 이미 그 사람 속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취소가 안 됩니다. 도적질한 물건은 변상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말로서 범한 죄는 이건 변상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이 죄는 하나님 앞에 놓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내 말로 정죄함을 받는다. 이렇게 그 주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성품이 쌓아져가는 하늘의 그 정말 그 쌓아져가는 이런 말들이 있고 또 어떤 말을 하는데 그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 말로 다 누수시키는 사람이 있고 이러거든요. 그 말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말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는 다 우리를 살리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 말을 듣고 하나님에 대한 그 공과를 배워왔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그 축복의 말씀을 다 우리 가슴 속에, 우리 마음 안에 쌓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형제들이 있기 때문에 장근이 같은 형제가 진광이 같은 그 초라한 죽음을 보고 놀랍게 그 하나님의 어떤 것들을 발굴해내가고 있잖아요. 이런 형제들이 있는 게 정말 복이죠. 그게 마지막에 여기 써 있듯이 잠언 말씀입니다. 15장 4절에 아까 고어로 써 있는데 온양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은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적은 혀, 과열되지 않은 말, 온유한 혀, 남에게 생명을 공급하는 그런 생명을 주는 말, 이런 말들은 얼마나 귀한 말입니까? 근데 이에 반해서 아까 패려한 말이라고 했잖아요. 난폭한 말이나 무익한 말을. 야, 이런 말을 하는 사람에게는 그리스도의 향기 같은 건 맡을 수도 없잖아요. 입을 열면은 그 속에서 죽은 시체 썩은 냄새가 막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자기는 알지 못하고 그걸 자랑스럽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 그 속에 무엇이 있느냐, 생명이 있느냐, 죽음이 있느냐, 그 차이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우리 속에 이런 생명나무가 우리가 자라고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 향기롭고 영광스럽게, 정말 이렇게 풍겨나온다는 건, 이건 정말 형제들의 그 형제들이 그 정말 놀라운 것이고 형제들이 자랑스러운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형제들이 우리 주위에 이렇게 다 있다는 게 얼마나 복됩니까? 그래서 이런 말들을 보고 이런 사람들을 볼때 정말 무익한 말은 우리의 생명이 새어나가게 하는 그런 큰 구멍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구멍을 우리가 정말 마음을 다스려서 우리가 정말 이렇게 그걸 제어할 줄도 알아야죠. 그러니까 우리가 형제들과 더불어 살면은 그게 저절로 되잖아요. 무익한 말은 형제들이 다 싫어해. 근데 유익한 말, 이 살리는 말은 형제들이 다
더 듣고 싶고 더 정말 맡고 싶어서 다 몰려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정말 그런 인격으로 사는 게 우리의 자랑이죠. 맨 마지막 13절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는 형제들을 보면은 정말 하나님의 그 성품에 대한, 하나님의 그 격과 인격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더욱더 이렇게 갖게 되잖아요.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이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을, 그 생명을 가진 그 기름이 흐르는 형제들 보면은 얼마나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모든 성령의 능력으로 하여튼 형제들과 함께 이렇게 놀라운 그리스도의 몸으로 짜여져서 살고 있는 이 자체가 우리에게 구원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않도록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형제들과 주님의 기쁨이 되는 그리스도 안에 정말 몸된 교회 안에 우리를 머물게 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일이 얼마나 감사가 됩니까? 그래서 난 형제들을 볼때 정말 정말 자기 위치를 저버리지 않고 정말 있어야 할 곳에 있는 이 형제들,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형제들이 더욱더 더 정말 귀하다는 이런 마음을 정말 갖게 됩니다. 이런 형제들과 같이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이 넘치게 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구원을 우리가 교통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감사한 시간이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아멘.